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일인데요.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지난 연말부터 나온 어두운 수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는 13억 4천만 달러 흑자로 84개월째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수출만 놓고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463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5.8%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서 두 달째 감소한 것으로 수출이 2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건 지난 2016년 10월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무엇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수출을 끌어내렸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액수로만 보면 지난해 9월 124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거듭해 지난달에는 74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23%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수출액이 줄어든 것도 전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4.8% 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국제 유가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같은 통상 여건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기된 여러 가지 어두운 수출 전망이 그대로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중국 성장률을 보면은 성장세가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수출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반도체 가격과 유가 회복이 예상되는 하반기에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달 안에 부처별 수출 대책을 모아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